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스튜디오를 다소 약간 그 고대 분위기 그림들을 배치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교실, 강의, 그런 것이 몇백 년 전 혹은 몇천 년 전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고, 또 최근 새로운 플랫폼, 미디어 플랫폼, 스마트 장치, TV 등을 이용하는 교육과 교실에 대한 기술 부분의 응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제가 특별히 그 한국 교육 체제 하에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지금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 잘 할 것 같은데 옛날에 아쉬웠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고자 해서 여기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먼저 그 이 비디오 쪽에 최신 그 내용이 있는 네덜란드의 것 같은데, 한번 제가 그 유튜브 비디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ight, so here we go. So, what is it about this observation of rats? 지금 그 이분은 이렇게 이제 강의실에서 강의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Den frågan fick deltagarna i symposiet Rum för aktivt lärande av Mark Decker från University of Minnesota. 지금 학교 안에 그 칠판이 여러 개가 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많은 그 flip learning 강연을 강의를 하면서 더 컨택을 하고 이런 내용들의 연구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강의들이, 이런 방식 연구들이 그 많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더 선생님이 학생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스크린을 서로가 쓰고 칠판을 나눠서 가는, 우리 카이스트에서는 e-learning 3.0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그냥 그 flip learning이라는 이야기의 교실도 울산 과기대 같은 데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실이 과연 이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얼마나 학생들에게 공부가 더 나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은 아마 많은 분들께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그 설민석 선생님이시죠. 그 역사를 하는 벌칙으로 이제 이분께서 그 칠판과 또 이런 이제 다수의 영상 편집을 통해서 역사를 설명하시는데, 정말 제가 그 만약 이런 선생님의 강연 내지는 교실을 들었다면, 저는 지금 아마 그 역사를 무척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 선생님이 그 역사 이야기도 재밌는 것이지만, 저희가 공부했던 이제 삼국통일이 몇 년도에 됐느냐, 또 고조선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는 그런 교육 방식이 아닌, 왜 어떤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 설 선생님께서 하셔서 제가 아주 애독자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역사를 배우는 것에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한 연도, 몇 년도에 됐다 이런 것이 아닌, 정말 그 역사가 필요한 내용이고 그것을 통해 교훈을 얻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만약 제가 수업을 받으면서 왜 우리가 이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선생님으로부터 자세히 들었다면, 물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겠지만 제가 캐치를 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교실에서 하는 선생님의 교육의 내용이 좀 더 그 왜 공부를 해야 되고 그것이 어떻게 쓰여진다는 모티베이션을 주는 수업이 됐으면, 어쩌면 아마 저도 열심히 역사 공부를 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 교육의 내용은 사실은 그
공부를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하고 언제까지 해야 되고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그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과거 소위 그 칠판이 없던 교실 무려 수천 년 동안 칠판이 없이 강의는 영국에서도 몇백 년 된 학교에서도 이렇게 주로 모임의 공간으로 수업이 이뤄진 교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교실에서 가르치던 내용들이 이제 뭐 이건 중국의 그림인데 이때도 칠판이 없을 때 교실에 모여서 한문을 보고 배우고 하던 데에서 드디어 1900년대 초 이 소위 칠판 교실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아마 초창기에는 이 칠판을 이렇게 학생들이 나가서 그림을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 그 공동의 스크린으로 사용이 되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것이 그 최근 이제 이렇게 그 소위 멀티미디어 교실 전자 칠판도 있고 일반 칠판도 있고 전자 교탁도 있고 하는 교실이 되면서 더군다나 이제 학생들이 이런 이북 같은 컴퓨터도 쓰면서 바야흐로 정말 이 교실은 매우 복잡한 최첨단 멀티미디어의 현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수업의 목표, 교실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식을 가르치는 교실이 되어서 과연 그 시간에 학생들이 뭐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은 도저히 그 따라갈 수 없었던 학교 아침에 출근해서 출근은 아니지만 학교에 가서 끝날 때까지 사실 선생님 눈 맞춤은 했지만 거의 저는 알아듣지 못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공부 잘을 못했으니까요. 뭐 여러분들이 다른 케이스긴 하겠지만 정말 전 수업 시간 힘들었습니다. 못 알아들어서 또 예습 복습을 안 하는 불성실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놀고 싶은 것도 많고 장난치고 싶은 것도 많다 봐서 그렇겠지만 그 시간을 정말 재미있게 하지 못했다. 그것의 그 일부는 어쩌면은 그 공부를 재미있게 하는 어쩌면 선생님이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보다는 공부를 하게 만드는 동기부여와 목표와 마일스톤과 이걸 체크하는 시간이었으면 어쩌면 아마 저는 더 많은 일을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것 같은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 교실에서 스마트폰을 쓰든 전자칠판을 쓰든 이런 것은 그 보조수단이 되고 학생들이 공부를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 일부의 도움은 되겠지만 이 동영상 강의라 하더라도 그 강의의 내용은 공부하는 방법과 모티베이션을 주고 공부를 하는 지식을 습득하는 건 학생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학교에서 있는 시간을 도서관에 있는 시간처럼 학생들이 모르는 건 동영상을 보고 스스로 책을 보며 공부할 수 있는 그래서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을 소유하게 하는 스마트 교실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제 나름대로의 간단한 이야기를 새 기술 아이스튜디오의 소위 그 PD 기술로 전혀 제가 작동을 하지 않고 자동으로 이렇게 강의들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수업들이 보이는 것들을 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드리는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곳에서는 이와 같은 교실에 대한 연구 방안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효과적인 그 수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토의가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방식들이 다 대부분이 교실 수업을 서로 참여하고 공유하고 함께 모였으니까 모임의 공간 속에서 서로를 지식을 습득하고 교류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비디오 강의를 저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들은 강의를 많이 만들어라 하는 의미도 있지만 강의를 통해 선생님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학생들의 얼굴과 학생들의 그 마음을 읽으면서 대화를 나누게 함으로써 선생님이 스승님이 되고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염려하시는 모습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에게 애정을 주고 공부를 체크업을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의 학교가 되기를 바라고 어쩌면 그렇게 다 마찬가지 수업이 그런 이야기들이 되고 있겠지만 제가 그동안 공부를 잘하지 못하던 고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들을 보면서 뭐 대학교도 마찬가지였지만 아쉬운 감이 있는 내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강의 장치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아이스튜디오 방식은 이제 누구나 선생님들이 이런 복잡한 과정도 이 칠판을 소위 저희가 이야기하는 가상전자 칠판을 가지고 그냥 일반 강의를 하듯이 하면 만들어지게 했고 그런 그 비디오를 통해서 학생들이 How to solve the problem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어떻게 하면 푸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하는 것보다 푸는 방법을 스스로 체득하는 수업이 되게 하는 그런 강의들이 만들어지기를 그래서 더 많은 지식의 내용을 자기가 원하는 그래서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 그 하고 나면 자기가 확실히 알았는가 몰랐는가를 체크업하는 그런 교실과 수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단한 비디오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